배우 조병구 씨가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 연극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소속사는 지난 7월 막을 내린 연극 아일랜드의 수익금 2,500만 원을 한국 헤비타트에 기부했다고 밝혔는데요. 함께 출연했던 배우 유인수 씨도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놓인 독립유공자 후손 가족을 위해 쓰입니다. 조병규 씨는 이번 공연을 독립유공자 후손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직접 기획했다는데요. 한국 헤비타트는 두 사람의 선한 영향력에 감사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연예였습니다.